만나셨어요, 두 분? 자세히 좀 설명을 좀. 처음부터 저는 기분이 별로였던 게 그 노래 주점 있죠, 고급 노래방. 아이고. 네네네네. 아, 처음 만나고? 네. 아, 그게 저도 야구 선수고 시즌 중이었고. 예. 근데 또 연기자다 보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네, 배려도 조금 있었고,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. 아니, 그래도 모자 쓰고 이러면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, 유니폼을 입고 나간 거예요. 그대로 등에 이용규라고 했어요. 유니폼 입고 유한하신 그 예. A 항공사 어, 그럼 진짜 재밌겠는데요. 당황했겠어요. 그죠? 처음에 이렇게 밀실에서 사실 혼자 나가기가 좀 그래서 친구 둘을 데리고 갔어요. 근데 이쪽도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. 이제 앉아 계시니까 키는 못 봤어요. 얼굴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길 바빠요. 2년 동안 연락하다 처음 만났는데. 그래서 속으로 얘 뭐지? 얘 뭐지? 얘 뭐지? 그렇죠. 날 불러놓고 아 내가 별로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? 아 그래 뭐 친구처럼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야지 하고 그날 저 진짜 막 놀고 그러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, 첫 만남은. 처음 만나서 막 놀고. 네, 네. 재밌게.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사실 좋았어요.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았고 원래 성격이 조금 첫 만남이었고 조금은 어색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친구들을 차라리 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쑥스러워서 자꾸 밀당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. 두 번째도 전화가 왔어요, 그 다음 날도. 네. 그러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있죠, 100% 있죠. 근데 어저께 그런 행동도 있고 그래서 그냥 대충 씻고 머리도 안 말리고 젖은 채로 레깅스에 야상 하나 걸치고 운동화에 막 갔어요. 최고 매력적인 게 나갔네요. 매력적인 게 젖은 머리에 레깅스. 맞아요. 젖은 채로. 화분의 화복. 네,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날도 역시 저를 별로 쳐다보질 않아요. 그때는 정말 저도 승부욕이 발동해서 아, 나 이 남자 가져야겠다 그냥. 나 이 남자 가져야겠다 그냥. 야, 이거 야,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. 야, 안 봐야 되겠다, 이제. 안 쳐다봐야겠네. 나 유한한데도 이렇게까지 계속 날 뭘 안 쳐. 네. 나를 무시? 내가 너 가져버릴 테야. 네, 너 가질 거야. 내가 너 꼬실 거야. 나한테 넘어오게 만들 거야. 저는 그때 다짐한 거죠. 아니, 박경림 씨는 예전에 언제 내가 너 가질 거야. 그런 생각 언제 했어요? 저는 늘 누구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며칠 전에 박신양 씨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. 그만 가져요. 근데 이용규 씨 실제로 플레이할 때도 좀 상대방을 좀 약올리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연애할 때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지금 된 것 같아요. 예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규 씨는 일단 투수들이 가장 싫어요. 1루에 진출하면 왼손 타자라 번트 같은 거 지금 쳐다보고 뛰어가서 세이브 되면 1루에서 그냥 계속 깔짝깔짝 선배 투수한테 맞은 적 있죠? 궁금하다. 아니, 있는 거 아니에요? 멈췄어. 있어. 울컥해요. 문자로 욕은 적 있잖아요? 사실 많이 욕 먹죠. 근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뭐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들 장난삼아 하는데 아니, 연예인들은 뭐 얘기하면 방송에서 못 나가지만 또 운동선수들은 나갈 수도 있어요. 나갈 수 있어요. 뭐라고 했어요, 그때? 아유, 저 그쵸. 진짜 못 나가겠다. 진짜 못 나가겠어. 아우, 시원해. 그 다음 고백은 이제 결정적인 고백. 아,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를 시작하다가요. 스킨십을 안 하는 거예요. 어머. 이 사람 진짜. 아, 진짜. 한장할것 같은 거예요. 자, 현재 스코어 지금 1-1인데 이제 여기서 스킨십을 누가 먼저 주도하느냐. 그래서 결국에는요, 제가 오빠, 우리 뽀뽀 안 해요? 그랬어요. 귀여우시다. 귀여우시다. 근데 다들 그렇게 여자가 말하면 뽀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예? 뭐. 아니 박신양 씨 이런 저희,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아니 우리가 한번 여쭤보죠. 예, 여자분이 먼저. 어떻게 할 거예요? 뽀뽀를 해야죠. 아 그렇죠, 그렇죠. 전반적으로 그렇죠. 아 뽀뽀를 해야죠. 어서 오세요. 뭐 이렇게. 은혁이랑 우리 두 분이 한번 뭐예요? 네. 우리 뽀뽀 아니야? 뭐 아니요. 아니 딴 사람들.
아니, 딴 사람들.